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울고 계십니다. 군부 독재 시대에도 없던 헌정사상 가장 치욕의 날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저 조개패 자유한국당 호소합니다. 이제 저들의 어마어마한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의 반칙과 변칙과 그리고 어마어마함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독점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독재 정권이라고 명령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저 세계 어디에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제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저들의 단합함과 평화함과 기묘함을 압니다. 저들은 내년 총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저희 당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반드시 매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다시 집권해서 민주주의를 되찾아 오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